부흥사인데 저희 부흥사 대선배님으로 제가 승대금에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막 청와대에서도 설교하셨고 큰 정말 사역하시 대한민국 많이 연결을 이끌어 가시는 너무나 귀한 또 우리 종강호 목사님과 함께 이 국민혁명단 이끌어 가시는데 짧게 축복의 말씀 한 말씀 듣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축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이야 지금 보통 일이 아니네. 이승만 광장의 열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은 미국에서 목숨을 걸고 애국운동하시는 전광훈 목사님을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자, 전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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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전광훈 목사님 청소부입니다. 저는 전광훈 목사님 설거지 땅번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전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깨어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뭐 다 이것저것 다 중요하지만 전광훈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도 잊지 말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너희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하나님께서 그건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했거든. 지금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고 공산주의와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가 극도로 지금 날뛰고 있기 때문에 제정신을 다 잃었어요. 문재인도 미치고 아인가 됐고 어떻게 대답들이 없어. 이재명은 더 미쳐있고 국민의힘은 중풍병 걸려. 중풍병. 그래서 어디가 어딘지 몰라 흔들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서 이기려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 역사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전광훈 목사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싸워주셔. 할렐루야. 그 길이 뭡니까? 국민혁명당. 국민혁명당이 여러분 대한민국 저 주사파들을 다 물리치고 이재명도 꺾어버리고 국민의힘도 정신 바짝 차리게 해서 국민의힘 정당이 국민혁명당에 와가지고 싹싹 빌어요. 우리가 표를 줄까 말까 그래도 안 줄 수도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공동정부로 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우리가 춤만 추지 말고 국민혁명당 당원 가입을 많이 해야 돼요.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저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더 길게 할까요? 그만해도 되지요? 가장 팩트 있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계셔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승만 광장 연합 예배가 활기를 띠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 무릎 담요를 누가 기증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기증 좀 많이 해주셔서 내일 연합 예배 춥지 않도록 따뜻하게 전광호 목사님 미국에서 직접 설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이걸 누가 주최한 거요? 양준원 목사님? 아니요, 이창한 전도사님? 아니, 요즘 양준원 목사님은 전광훈 목사님 사둔대더니 약간 힘을 주시고 계시네. 정말
양면이 우리 간사를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딸을 둬도 저런 딸을 둬야 돼. 양준환 목사님. 그리고 우리 이창한 전사님이 얼마나 지금 목숨 걸고 지금 애국운동 하시는지 우리 두 분께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아니 나는...